예,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406쪽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 재무제표 분석 2로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나서 현금 흐름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406쪽을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 및 분석 교재 보세요. 재무제표의 목적 나오잖아, 그죠? 목적 하는 것은 정부 제공이죠, 그죠? 정부 제공,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하는 목적이다 하는 것은. 유용한 정부 제공입니다. 그죠? 요 정보가 바로 재무제표죠, 그죠? 예, 그 말하면 정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건데, 요 정보에 대한, 여기에 대한, 유용한 정보에 대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요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거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저기 어딨냐라면은 제일 앞에 있죠, 그죠? 제일 앞부분에. 그거 보시면은, 네. 14페이지, 제일 앞쪽입니다. 그 14페이지부터, 예, 네, 32쪽까지. 요 부분 안 했잖아, 그죠? 요 부분 뒤에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제가, 이론, 그 요것도 또 해드릴 겁니다. 예, 근데 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요에 대한 내용이죠. 유용한 정보 제공. 그래서, 지금 앞부분, 요 부분하고 요 뒷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이제 기본 사항이 이제 처음 나오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모든 회계처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그, 대한 먼저 말이 나오거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하나하나, 그 재무제표 바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에 대한 항목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서,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제 등록하고, 곧 하나하나 이제 말하면 강론에 들어갔다가, 또 마지막에 가서 재무제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재무제표가 나오고 끝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묶인다 하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400쪽 돌아와서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리겠고 재무제표의 범위는 아시는 거고 표시 정보 그랬잖아, 그죠? 이런 우리가 간단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죠? 요거는 2021년 12월 31일이다. 그죠? 하고, 요건 기업이요. 주식회사. 그죠? 주전무다. 요 단위는, 예를 들어서 단위는 원이고, 그죠? 원인데, 만약에 요거 그죠? 단위는 원 표시다. 그죠? 원. 원이고, 요거는, 예. 천 단위, 이렇게. 천원 이하 절사. 그럼 이제 천 단위 그랬으면 여기에 현금 500 적어 놓으면 이게 천이 빠진 거잖아. 50만이란 말이잖아. 그죠? 5에 동그라미 세개 빠진 거잖아. 요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고 기업의 명칭 그랬죠. 명칭. 명칭.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업이 이제 무슨 뭐 말하면은 어떤, 그죠? 재벌, 예를 들어서 뭐 연결 재무제표. 말하면 그룹인지 단일 기업인지 그 표시고. 또, 보호기간 나오잖아. 종료일, 그죠?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요거, 천 단위. 표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천 단위 이상 표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천 단위 이상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표시 단위. 원 표시다. 원. 요런 게 재무제표 표시 정보죠. 아래 일반사 첫 번째 공정한 표시와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재무 상태가 뭐죠? 재무 상태표. 재무 성과는 뭐죠? 손익 계산서잖아. 손익 계산서. 예. 그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를 공정하게 표시한다. 다음, 나머지 대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계속기업을 원천한다, 그죠? 우리 재무제표는 청산기업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계속기업을 전제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청산기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 문을 닫는다면 현재 시가를 나타내야 됩니다. 현 시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샀다 하면은 요걸 뭐 천만 원에 샀다 하면은 요렇게 취득원가로 주는 취득원가를 하는 말하자면은, 그죠? 요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업. 그리고 발생기준을 해결한다 그랬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발생주의, 발생기준 같은 말입니다. 현금흐름표는 뭐 현금기준이다. 그거 보시면은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그랬죠. 그 현금흐름표는 제외하고 이 말입니다. 발생기준 나머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란 말이잖아,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 이래 나옵니다.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포함하여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한다. 이래, 틀리게 이래 표현하죠. 다음, 네 번째. 유사한 항목은 비슷하다, 그죠? 비슷한 항목은, 분류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 표시한다. 그랬죠. 이 뭐냐 하면은, 간단한 이런 겁니다. 수도료와 광열비, 전기료 있잖아. 전기료, 그죠? 이 금액이 크다. 이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 우리 중요하다 하면 금액이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찜질방. 뭐, 간단하게 하면 찜질방이다. 사우나. 뭐, 크게 하는 데는 그것도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그죠? 사우나 이런데, 24시간 하는 데 가면 크잖아.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서 그런 데는 전기료 많이 들어가죠, 그죠? 성원은 전부 물이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비용 이런 거잖아. 이런 데는 이거 따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뭐 찜질방 같은데 쉽게 말해가 사우나 목욕탕 이런데 그런데 우리 가정집에 수도료와 전기료는 그렇게 많 비중을 차지 안 하잖아요, 우리 가정집에. 그죠? 뭐, 집세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많지. 이런 데는 뭐, 좀 규모가 적은 데는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우리 기업에서 금액이 크고 중요하고 이거는 정부 이용자들께 구분해줘야 되겠다. 이거 얼마 밝혀줘야 되겠다. 그러면 구분하면 되고. 금액 안 크면 이거 묶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분할 수도 있고, 요렇게 묶을 수 있다, 그죠? 통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 우리가 계정 과목의 분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다섯 번째, 상계. 여기에 금액을 대별의 외상 매입금 100원 있으면, 이거 상계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 상계하지 마라.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래, 과거에는 건물이면 이게 강가 누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예. 이래 했는데, 이걸 지금 이래 하죠. 건물 1000원, 강가 누계 300원 빼고 나면은, 요게 300원, 700원이잖아. 그죠?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요거 뺐다고 이게 상계한 게 아니죠. 이건 상계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걸 표시해 놨잖아. 그래서, 그거 보면은, 강가 누계액이나, 그죠? 이런, 대손충당금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또 뭐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 100원이고 여기에 말하면은 대손충당금 손실충당 같은 말이죠, 그죠? 예, 30원이 이래 표시에 대해서 요걸 뺐다 해서 요걸 갖다가 차감 상계했다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상계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고빈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죠? 비교정보 그랬죠. 요런 절 작성할 때 여기 단기에 500원이면 작년에는 400원이었다 여기 표시 여기 비교 표시해라 이겁니다. 건물이 1000원이면 작년에 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항상 원래 금액과 작년가하고 비교해라. 모든 항목에 대해서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그랬습니다. 비교 정보. 올해하고 작년가하고, 알겠죠? 항상 그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우리는 그냥 간단히 이래 쓰지만은 모든 재무제표는 금년에 표시할 때는 작년가하고 같이 해야 되고.
내년 할 때는 내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표시해야 됩니다. 비교 정보라 그러죠. 다음 표시의 계속성 이 말 알겠죠, 그죠? 어떤 항목을 정했으면 이렇게 정했으면은 계속 이래 써야 되지. 이래 쓰다가 이래 나누고 이래 하지 마라 이거죠. 알겠죠? 한번 했으면 정했으면 계속 그래 하라 이겁니다. 그 이제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첫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12월 말이잖아.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죠? 재무상태라 그러죠. 그 유용성 그랬습니다. 아,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뭐, 크게 너무 이런 거 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유동성 상태와 재무적 탄력성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예, 재무적 탄력성 하는 거는 자금, 뭐, 상환 능력 같은 거 이런 걸 말하죠. 그죠? 탄력성. 다음, 기업 재무 구조의 예, 건실성. 또, 기업이 어떤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프로젝트 이런 데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한계가 있죠. 이거는 이제 모든 재무제표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그죠? 우리는, 재무제표는 취득 원가로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가치, 시가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죠. 또,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죠? 모든 게 숫자잖아요. 숫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질적 정보.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걸 표시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이제 한계점이죠. 그죠? 또, 그거 보면은 추정치가 많이 들어가죠. 뭐, 내용 연수의 추정치잖아. 우리가 뭐, 건물을 만약에 30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30년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20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10년을 우리가 예상했지만 그게 5년 만에 망가질 수도 있고 또 15년 탈 수도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추정치가 있죠. 있다 보니까 좀 불확실하다 이거죠.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죠? 대체적인 방법. 이 뭐냐 하면은 어떤 방법이 뭐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 A 기업은 정액법, B 기업은 정률법, 이래 하다 보니까 비교성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말하면 비교성 면에서는 떨어진다. 그죠? 예, 이런 한계가 있다. 이거죠. 다음에, 자산의 표시, 최소 표시 항목.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부채. 다음,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이죠. 그죠? 1년 기준입니다. 그죠? 1년 기준이고, 그, 이연법인세 자산.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뭐, 이거는 중요한 계정은 아닙니다만, 이걸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연법인세 좀, 계정하면 이해가 좀 어렵잖아. 그죠? 이게 뭐냐. 자산 부채라 해야 하잖아. 그죠? 자산 또는 부채.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 그죠? 법인세가 이연 넘어간다 이런데 넘어간다. 넘어가는데 요거는 자산이라는 거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이고 요거는 부채 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계산한 법인세인데 100원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국제의 기준을 하잖아. 그죠? 핵의 기준에 따라 하니까 100원 나왔는데, 당기순이익 100원, 우리가 납부할 법인세 100원인데, 세법상, 세무서, 이거는 세무서. 세법상 계산한 금액이 80원이더라, 이겁니다. 그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내년에는 요게 우리 회사 걸로 조정이 된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우리는 100원이고, 세무서에는 80원 하라고 요걸로 일단 내야 되잖아. 내고 나면 내년에 20원 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조정된다는 거는 예.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일시적 차이라고 그랬죠. 요 전제 조건 이겁니다. 알겠죠? 만약 이게 130원이다 하면 130원 내야 되죠. 내고 나면 내년에 30원 적게 내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걸 몇 미터 일단 세무서 내라고 하는데 내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왜 생기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기속 연도의 차이입니다. 올해 낼 거, 우리 올해 내려고 100은 정해놨는데 세무서는 올해 80만 내고 내년에 20만 내라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예. 그 뜻을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요걸 냈잖아, 그죠? 요걸 내고 나면 내년에 20은 더 내야 되잖아. 그죠? 그 더 내야 되니까 부채잖아. 요걸 뭐라 하느냐? 요 20원을 우리가 이연법인세 부채라 이래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130원이다, 그죠? 요걸 내야 되잖아. 요걸 내고 나면 요걸 조정되니까 내년에는 30원만큼 내가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그게 뭐죠? 자산이죠. 무슨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다음에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표시한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셔야 될 거는 여기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이런 재무상태표에 이 표시하잖아, 그죠? 그럼 자 보세요. 현, 예, 주, 외, 상, 권, 기타인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잖아, 그죠? 있는데 이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인데 이게 현금화 빠른 순서잖아. 현금화 빠른 순서 맞죠, 그죠? 이게 제일 현금이고 예금 차조화 되는 거고 이거는 주식 또 팔아야 되잖아. 시간 좀 더 걸리죠, 그죠? 이건 외상값은 이거보다 더 걸리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건 아예 안 팔았으니까 더 걸리. 이거 건물은 더 오래 가죠. 이게 순서가 유동성 배열을 하는데, 유동성 배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현금, 예금, 주식, 요렇게 배열하는 방법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순서, 우리 교재 배열 또는 순서 이래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래 하지 마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라? 그거 보세요. 원칙이 뭐다?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랍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여기까지 먼저 하라 이거죠, 그죠? 요거 기준이 뭐다? 1년 기준 해라 이거. 1년 내와 1년 후로 구분하라 이겁니다. 구분이. 1년 내에는 유동, 1년 후 비유동이잖아, 그죠? 그 유동과 비유동 요래 구분하라. 즉 말해서 현금, 예금 중에서도 1년 후에 장기성 예금이 있잖아. 그걸 이리 가야 되죠. 그죠? 주식 중에서도 1년 후에 팔 건 이리 와야 되죠. 외상 중에서도 장기 외상에서 이리 와야 되죠. 그럼 상품이 여유가 있잖아, 상품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1년 기준에서 나눠라. 그걸 우리 뭐라 하느냐? 유동과 비유동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원칙은 뭐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배열하세요. 알겠죠? 여기 원칙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순서. 요걸로 할 수 있대요. 요런 순서로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혼합, 짬뽕. 일부는 요래, 일부는 요래 할 수 있다. 혼합. 요거는 예외죠. 예외. 예. 아시겠죠? 그 요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충 그죠? 그 다음 뒷장 보세요. 410쪽에 보면은, 그 유동자산 1년 기준인데, 그 1년이라고 하는 말만 아마 되겠죠. 그죠? 유동부채도 1년 기준이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참고로 그 411쪽에 있는 거는 참고로 보시고 넘기세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죠? 손익계산서에 그 유용성, 경영성과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 기업의 경영계획, 과세소득, 이익에 대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말이고. 자, 요거 하나만 또 하고 갑시다. 뭐냐 하면은 손익계산서다, 그죠? 이 손익계산서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다가 수익을 적어주고, 얼마, 비용, 이렇게 적어주죠, 그죠? 요걸 뺀 거. 뺀 걸 뭐라 하죠? 이익이죠, 그죠? 이걸 뭐라 한다? 당기 순익이라 한다.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 있다 그죠?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고, 요걸 더하고 빼거나 이걸 뭐라 하죠? 총 포괄 이익이라 합니다. 예, 50억. 그죠?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을 한다. 이 포괄 항목들이 요 들어온다 해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 요렇게 하나로 나타내도 되고, 요걸 나누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여기 하나,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두 개로 할 수 있다, 아셨죠? 할 수 있고 다음에 그거 보세요. 교재 그니 그 단일 손익계산서와 두 개의 보고서 할 말 이해하시겠죠? 이제 순손익의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죠? 됐고 뒤로 넘기세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그죠? 우리가 기억하실 때는 거기에 재평가 잉여금 확정 급여 제도 해외 사업자 나오잖아, 그죠? 그거 하실 때는 예, 해 요 요래 요자 그랬죠. 해 기 파 제 이렇게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가세요. 요런 하면 되는데 이제 요 중요한 게 뭐냐? 뭐 다른 거랑 관계 없습니다. 415쪽에 보면 8번 한번 보세요. 그 7번은 특별 손익은 표시하지 말아야 돼. 특별 손익 항목 이제 과거에는 썼는데 이건 쓰지 말아 이 말입니다. 특별 손익 요런 말 쓰지 말아 이겁니다. 특별 손익 하는 거는 알겠죠?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거였습니다. 정기오류 수정 손익 뭐 재손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특별 손익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산 수정 이익 이런 거. 근데 이 계정을 쓰지 마라 이겁니다. 이제는 특별 손익 항목을 표시하지 마라 이 말이고 요 중요한 게 8번입니다. 비용의 분류. 그죠? 거기 보면은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나오잖아. 그죠? 요게 요거 중요해요. 요게 시험 잘 나옵니다. 요 비용을 분류하는데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있다. 자, 쉽게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성격별 분류를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잡빛 하면 무슨 대충 뭔 말인지 알잖아. 성격이 뭔지 잡빛 잡단 비용. 그죠? 소모품빛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소모성 어떤 비품이다, 그죠? 소모성 있는 거, 소모품비. 수도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성격이 딱 드러나잖아, 계정 과목에. 그리고 이거는 뭐냐, 기능별 하는 거는 묶음을 한다, 묶음을. 쉽게 말해서 내가 사올 때 얼마, 그 말하면 장소, 현지에서 사올 때 그 원가 얼마에다가 요걸 가져올 때 운반비 등등 드는 게 얼마, 팔기 전까지 보관할 때 돈이 얼마 더 갔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기능별 분류입니다. 다시, 현장에서 살 때 그 묶음을 해서 얼마 더 갔고, 가져오면서 또 운반비 등등 해서 비용 들어간 거 얼마, 보관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묶음별로 하는 걸 우리가 기능별이라 하는 거고,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죠? 성격을 하는 거고, 성격이 딱 드러나잖아. 잡단 비용이다. 소모성 있는 거, 그죠? 수도료, 뭐, 전기료, 이런 식으로. 과학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 국제 기준에서 여기 또 나왔죠. 자, 요거 둘 다 인정합니다. 일단은. 둘 다 인정한다. 알았죠? 법에서는 둘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별 분류했을 때는 요 묶음을 요래 하고 했으면은 요 안에 다시 여기에 잡비가 얼마, 소모품이 얼마, 수도 얼마, 요 구분하랍니다. 이렇게. 또 여기에 잡비가 얼마, 소모품이 얼마, 수도 얼마. 요때 또 잡비가 얼마, 소모품이 얼마, 수도 요래 구분하랍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성격별로 뭐 해야 된다? 다시 뭐 해야 된다? 재분류해야 된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 재분류해야 된다. 요래 했을 때는 묶음에 들어가는 또 요걸 성격별로 또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느 게 복잡죠? 이게 복잡잖아.
이것보다, 그죠? 이게 복잡, 맞죠? 요게 더 복잡지만은, 복잡지만은 정보 이용자에게 요 방법이 보다 유용한 정보로 봅니다. 그죠? 그렇죠? 요게 더, 요것보다 이게 더 낫잖아. 묶음으로 얼마 들어갔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얼마 들어갔다 하면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알기 좋은 정보다 이겁니다. 아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요것만 딱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비용을, 요걸 분류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성격별 분류와 기능 분류가 있는데, 둘 다 인정된다 하는 거 요거 하고,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는 뭐로 성격별로 또 재분류해야 된다. 둘 중에 요게 더 유용한 정보다 하는 거요. 세 가지. 시험에, 이거 나와요. 비용을 분류하는 거는 성격의 분류만 인정된다. 또는 기능의 분류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만들죠. 요거, 성격별로 분류했을 때는 기능별로 재분류한다. 틀렸죠. 이거는 재분류할 필요 없잖아. 그죠? 기능별로 했을 때 요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또 다른 말로 우리 매출원가, 현지에서 매출원가니까 요걸 또 매출원가 분류라 하기도 합니다. 매출원가 분류도 하기도 하고. 아시죠? 예.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그 아래 415쪽에 아래 나오는 내용들이 요 내용입니다. 예. 요 내용만 좀 정리하시면은 요것만 하면 시험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예, 충분하니까 되고. 다음 419쪽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제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라는 건 자본의 변동 상황이다. 자본의 변동이죠. 그죠? 즉 말해서 기초에 자본이 100원 있었는데 기말 현재 자본이 150원 있더라. 그 50원의 변동사항이죠. 그 50원이 들어오고 나갔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을 나타낸 거. 그걸 자본 변동표로 하는 겁니다. 그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421쪽에 자본 변동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1월 1일 현재가 얼마 있었는데 그 사이 이런 변동이 있어가지고 12월 말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년도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 다음 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아 납입자금이 얼마, 이익률이 얼마, 자본금액이 얼마, 기타 보호를 얼마, 일반적으로 얼마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낸 거죠. 이걸 자본변동표를 한다. 알겠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뒤로 가서 422쪽에 이제 현금 흐름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이제 하나하나 새로 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라는 건 현금의 흐름이잖아, 그죠? 즉,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1월 1일 현재 현금이 100원 있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현금이 흐름하는 거는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들어간 게 50원 들어왔다, 유입됐고, 나간 돈 30원 나갔다, 이겁니다. 더하고 빼죠. 그럼 얼마 남아있습니까? 120원이잖아, 그죠? 100원이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간 돈하고 여기 남았는데, 요 유입 유출이 됐다, 그죠? 요게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원인. 이걸 우리가 기업에 말하면은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어떤 투자 활동을 해서 그러느냐? 또는 재무 활동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죠?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을 구분해서 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낸 표. 이 표를 뭐라 부른다? 현금 흐름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한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해야 돼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미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 현금 흐름표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재무제표 다 끝나버리잖아. 재무에게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 한 2시간 내지 3시간 하면 다 끝나요.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부터는 뭐 하면 되죠? 그죠? 원가 해잖아요. 원가. 원가 회계. 그죠? 원가 회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회계원료 정과정, 기본서 과정이 처음부터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집, 문제풀이 하면서, 또 이제 그 단원별로 문제풀이 하면서 또 이론과 문제를 겸해서 또 풀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했죠. 재무제표 분석,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 방법에는 유동 비율 분석, 당좌 비율 분석했죠. 그리고 또
자기 자본, 그죠? 그죠? 예, 주당 순익 구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재고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그죠? 부채 비율, 자본 비율, 자산 이익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비율 분석까지 우리가 다 끝냈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이제 마지막 현금 흐름표만 하면은 끝나고, 그거 끝내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일 앞에, 제일 앞장입니다. 이론적 구조에서 회계에 목적합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그 정부가 말하면은 유용한 정보다. 그죠? 유용한 정보가 우리가 말하자면은 쓸모 있는 정보잖아. 그죠? 유용하다는 쓸모 있는 정보인데 그 정부의 어떤 특성, 질적 특성이다. 근본적 특성이 뭐냐? 보완적 특성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요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하면 되죠. 고분 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원가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복습 좀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